호돌이의 우참툰. 첫 번째, 내 친구가 버스에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슨 보따리를 두고 그냥 내리시는 걸 봐서 순간 보따리를 잃고 슬퍼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며 정의감이 발동해서 할머니 이거 놓고 내리셨어요 받으세요 하고 할머니 쪽으로 보따리를 던졌는데 옆에 앉아있던 다른 할머니가 그거 내 건데 라고 하셨어. 두 번째, 친구네 집에서 라면을 먹는데 친구가 라면을 웃긴 자세로 먹길래 앞에서 보고 웃다가 내 라면을 질질 흘려서 화장실 근처에 수건 같은 걸 잡아서 얼굴을 닦으면서 막 웃었어. 근데 친구도 다 질질 흘리면서 막 웃길래 그래서 내가 야 너도 닦아 이러니까 정색하면서 됐어 그거 우리 아빠 팬티야 라고 했어. 세 번째, 어느 추운 겨울날 추워서 롱패딩을 걸치고 밖에 나갔는데 건널목 주변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길래 옛날에 하나씩 사먹었던 기억이 나서 추억에 젖은 채 가서 붕어빵 3,000원어치 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데 붕어빵 3,000마리 주세요 라고 해버렸어. 순간 붕어빵 아줌마가 생계의 위협을 느낀 표정을 하셨어. 네 번째, 과학 시간에 시험 문제를 푸는 도중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선 땡땡과 땡땡이 필요하다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정답으로 산소와 햇빛이 필요하다 라고 써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나서 사랑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썼어.